안녕하세요. 유튜브 여러분, 제가 보고 싶었어요. 저도 조금은요. 이거는 뭐지? 아니, 만 원 이상 시켜야 된다 그래서 만 원 이상 시켰는데.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. 갈릭 치킨버거 패티버 먹어보도록 할게요. 눈꽃 치킨. 이거 눈꽃 치킨이에요. 다 먹진 못해. 이건 감자. 감자 맛있다. 아, 여기가 어디냐면 치킨앤버거 진짜 맛있네. 여기 치킨앤버거 피자버거 햄버거 키스? 응. 아 진짜 내가 막 입에 묻었는데 갑자기. 언니 입에 뭘 그래 묻히는데. 아 이렇게 하면 좋겠다. 호두? 희하다 행님님 100개 선물을 주시다니 세상에나. 호두왔다 좋아야. 행님 밥 드셨습니까? 박호두님 100개 우와! 선물을 주시다니 세상에나. 안녕하세요. 지코님 친구분이시라고? 아 진짜요? 안녕하세요. 한방 중이세요? 안녕하세요. 100개 선물 고맙습니다. 안양규님 1개 고맙습니다. 드리러 왔어요 하는데. 안녕하세요. 무슨 방송 하세요? 한 개씩 스티커 별풍선 한 개씩 고맙습니다 여러분. 해외 선물 방송이요? 도박 방송이요? 진짜로요? 스윙데이님 한 개 고맙습니다. 혼드님 방에서 오셨구나. 조식. 희하다 행님님 100개 선물을 주시다니 세상에나. 이방 저방 다 까여서 여기로 왔어 지읍읍 친구 박호두야.
핫팡 만개 가능합니까? 하시는데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? 호두님 베프님 빅스님이라고? 등 떠밀려 왔지만 뭔가 해보고 싶어서요 하는데 자 다른 사람들한테 만개 주시고 합방 하면 안 돼요? 하면 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. 도아님 너무 이뻐서 거짓말 치지 마세요! 어떻게 하다 그냥 왔으면서 피하다 행님님 100개 선물을 주시다니 에이, 세상에나 호두야 만개 드립은 1000개는 쏘고 해야지. 남궁지님 안녕하세요. 일단 알겠다 희하다야 하는데 안개 안 주셔도 돼요. 아니 근데 아프리카 이쁜 여친들 얼마나 많은데 제가 예쁘면 저한테 왔다니 거짓말 좀 치지 마세요. 박호두님 333개의 선물을 주시다니 세상에나 52개 저 너무 외로워요. 저 너무 외로워요 하는데 그럼 합방날 잡자. 저도 외로운지 진짜 오래됐어요. 근데 남자들이 외롭다는 말은 솔직히 안 믿어요. 남자들은 외롭다고 하면서 남자들이 외롭다는 건 다 거짓말이야. 피하다 행님님 52개의 선물을 주시다니 세상에나 멘트가 저렇게 구데기니 까이지. 근데 몇 살이신데요? 제가 얼굴은 못 뵀는데 방송 19세라서 못 들어왔어. 몇 살이신데요? 아 팡팡이랑 동갑이라고? 저요? 저 나이 비밀이요. 나이 작지 않아요. 남자들은 외롭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야. 남자들은 외롭다고 하면서 뽀뽀할 여자 있고 키스할 여자 있고 막 그래. 피하다 행님님 52개의 선물을 주시다니 세상에나 와 진짜 멘트 그냥 시간 되시면 합방 가능하냐고 남자답게 얘기해라. 네. 저게 호두개라고요? 52개? 와 호두님 진짜 말도 안 되는 호두네요. 근데 그거 알아요? 저도 도아예요. 진짜 말도 안 되죠. 도아 호두님도 진짜 말도 안 되는 호두네. 강랑원기님 3개 너무 고맙습니다. 무슨 질문이야? 어떤 거야?
맛있어요. 네. 박강우 씨가 팡팡이에요. 네, 비롯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요? 좋아요, 오빠 크게 될 남자다. 후회할 거다 하는데. 대박! 안 멋있어요! 비뇨기과 가서 크게 될 남자라고요? 후회 말고 딱 말해 하는데 뭐를요? 그러면 제가 그냥 후회하도록 하겠습니다. 희하다 행님님 52개의 선물을 주시다니 세상에나. 네, 고맙습니다. 좋아야 깔 거야. 퇴각할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참교육 좀 시키고 다시 올게. 정말 죄송합니다, 도아님 하는데. 아니에요. 안 괜찮아요, 뭐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진짜 좋아요. 언제냐 하는데 너무 잘 모르는 사이인데 너무 어떤지 방송도 잘 모르고 잘 모르는 사이인데 갑자기 합방하자고 하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아니에요. 저 어떤 분이 저랑 케이랑 합방하면은 3만 개 준다 그랬는데도 안 했었어요.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
별풍선을 보고 합방하는 게 아니에요. 별풍선을 보고 합방하는 게 아니라 좀 너무 급으로 된 걸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리고 어쨌든 잘 모르는 사이, 너무 잘 모르는 사이인데 그렇게 하기 좀 그래요. 죄송해요. 아, 당구 치자고요? 당구요? 당구면은 제가 근데 당구를 치면은 재방송으로 켜야 되는데 본방 가니까 입국컷 당해놓고 김치를 안 해. 개 웃기네 하는데 호두님이 김치라고요? 아니면 제가 김치라고요? 제가 김치라고 까이고 있다고요? 그러면 잘못된 건데. 식구 오빠 친구분이라도 그렇게 되면은 채팅창을 조절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중재가 안 된다면은 잘못된 것 같아요. 호두님이 도원이한테 욕체 쓰다가 지우고 그랬음. 아 진짜요? 아주 매우 잘못된 행동을 하셨네요. 그렇게 하시면 탐방하시면 안됩니다. 전 누구 친구분이든 그런거 상관없이 저에게 탐방을 그렇게 나쁘게 하시면은요 전 장난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. 합방 거절하겠습니다. 희하다 행님님 100개 선물을 주시다니 세상에나 도와...